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변수로 모터를 제어하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저번 영상에서는 변수가 디스플레이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바로 모터를 회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드릴 설명은 라지모터가 회전을 한 바퀴 할 때마다 디스플레이에 나와 있는 숫자가 1씩 감소하는 방법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에 나와 있는 숫자가 그대로 라지모터에 회전을 하면서 모터의 회전이 모두 다 완료했을 때 숫자가 0으로 되었습니다. 오늘 할 기능은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도 1씩 감소하거나 증가를 하면서 0으로 됐을 때 모터가 더 이상 회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프로그램으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했었던 것은 이것처럼 가운데 버튼을 눌렀다 떼지면은 num이라고 되어져 있는 숫자가 그대로 A 모터의 회전수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1회전을 할 때마다 변수의 값이 1씩 감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로 라지모터를 모두 다 회전을 한 상태에서 변수를 초기화하는 것이 아니라 라지모터가 1회전을 할 때마다 변수의 값이 1씩 감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회전을 하면은 바로 1을 감소한 값을 그대로 num이라고 하는 숫자에 저장을 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현재 num이라고 되어져 있는 값에 반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루프를 집어넣고 여기 반복해야 되는 프로그램을 그대로 루프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루프의 조건을 num이라고 되어져 있는 숫자의 반복 횟수이기 때문에 루프의 종료 조건을 횟수라고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루프는 변수만큼 회전을 하기 때문에 루프 밖에 있는 num의 변수의 값을 횟수로 가지고 오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안에 있는 변수를 가지고 오게 된다면 만약에 회전 5로 했을 때 루프의 값을 처음에는 5라는 횟수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1을 감소한 값을 다시 한번더 가지고 오기 때문에 처음에는 5였지만 두 번째는 4, 세 번째에서는 세 번만 반복해라 이런 식으로 명령어가 바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목표만큼 반복하지 않고 그대로 루프가 종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프 밖에 있는 변하지 않는 값의 num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안에 있는 루프를 회전을 할 때는 디스플레이에 출력하라는 명령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루프 안에도 디스플레이로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루프 안에도 디스플레이 출력을 넣어주신 다음 1을 감소한 값을 그대로 디스플레이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작성했을 때 이제 로봇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양수의 값을 했을 때 모터가 한 바퀴 돌 때마다 디스플레이에 출력되는 값이 1씩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음수의 값을 했을 때 정상적으로 도는 것 같이 모터가 한 바퀴를 돌지만 여기서 변수의 값이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3으로 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변수의 조건을 마이너스 1씩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를 보시면은 음수의 값을 했을 때 루프의 횟수를 반복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횟수라는 것은 플러스의 값으로 증가를 하는 것이지 마이너스 값으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루프는 이미 마이너스 값이라고 하는 횟수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했다라고 인식을 하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수의 값이 음수면 이 음수의 값을 양수로 변환을 해서 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대신에 디스플레이에 되고 있는 값은 음수에서 시작을 해서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루프로 들어가게 되는 값과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값은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프로그램으로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num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곳으로 들어갈 때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양수로 하기 위해서는 음수의 값을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지만 양수의 값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 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양수의 값은 그대로 양수로, 음수의 값은 양수로 변환을 해주는 절대값을 씌우겠습니다. 이 수학 블록 안에 있는 절대값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변수의 값을 넣어주고 이 변수에서 나오는 값을 루프에 반복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루프에서 변수의 값이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 블록을 하나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 얘는 양수일대이기 때문에 일단 위쪽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변수 하나를 불러오셔서 이곳에서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구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음수인지 양수인지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판단을 하고 여기서 스위치 블록의 조건을 논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논리를 연결을 해주시고 만약에 여기서 0보다 작을 경우에는 변수의 값이 1씩 플러스를 해서 출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아래는 플러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양수의 값일 때와 음수의 값일 때 모터가 정상적으로 1회전을 할 때마다 1씩 감소하거나 1씩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해가 잘안 되시거나 혹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